오늘은 2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명절 준비는 잘들 하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여기. 자, 여기 우리 전원주택 그 부지 분양할 곳인데, 이쪽이 위치가 이 정도 되는데, 한번 자, 여러분들한테 여기 한번 전망을 쫙 찍어서 한번 올려봅니다. 저쪽 2차선에서 쭉 자갈 보이시나요? 여기 앞에. 여기까지 이제 다 자갈을 깔아놨죠? 저쪽에, 저쪽 보이는 말뚝이 이제 거기가 1차적으로 거기가 이제 도로 끝선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쪽으로, 우리 여기 맨홀 뚜껑이 4개 보이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진입로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암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임시로 이렇게 흙길을 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쪽으로 차가 올라오니까, 그동안은 뭐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그래가지고 질어서 못 올라왔고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여기 와서 전망을 보시려면 차를 이쪽에 자갈 있는데 넓은 데에서 돌리시면 되고, 이쪽으로 올라오셔서 전망을 한번 쫙 보시면, 자, 여기 어려서 저희 고향이자 어려서 제가 뛰어놀던 곳입니다. 나이가 이제 60이 되다 보니까 참 새롭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죠. 자, 저기 시내가 보입니다. 여기는 그 마트도 1km 내에 있고 병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차역이라든가 서울까지 연결되는 수도권 전철이 다니죠. 그다음에 터미널도 가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부분 보면 이산 너머에 순천향 대학이라는 데도 있고, 이쪽에 이제 초등학교도 몇 군데 되고, 고등학교도 뭐 서너 군데 됩니다. 원고하고 용하고 신정중학교, 뭐 천도초등학교, 신정초등학교, 용화초등학교, 용화중학교, 이렇게 주변에 학군도 좋고. 자,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 보면은 지금 전철이 지나가고 있죠. 자, 저게 이제 여기 아산 신창역에서 출발해 가지고 뭐 청량리도 가고 그러는 겁니다. 자, 전망이 그렇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카페 부지를 누구인가, 누가 살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자, 명절 전에, 저는 뭐 어디 뚜렷하게 갈 곳이 없어요. 그저 일은 안 하지만 여기 와서 계속 근무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 오셔가지고, 차를 끌고 위로 올라오셔서 전망을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참고로 호박돌 저런 공룡 알 같은 게 이렇게 이 땅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거는 명당에서만 나온다는 겁니다. 아무 데서, 아무 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기가 뭉친 곳, 응집된 곳, 그런 데서 저 돌이, 오죽하면 저렇게 돌이 이렇게 동그스름하게 여러 개가 나오겠습니까? 저쪽에 지금 돌큰거두 개, 왼쪽에도, 그 보강토 옆에도 지금 돌이 큰게 박혀 있고요. 이 안에도 지금 몇 개가 박혀 있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은 와서 가져가세요. 자, 실어드리는 건 못하고, 근데 뭘로 실을 겁니까? 한 뭐, 50톤 이상 나갈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가 명당 자리고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한번 여기 와서 오시면은 가슴이 뻥 뚫립니다. 자, 여러분들도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여기 오셔서 전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명절들 잘 쉬시고요. 자, 명절 새고 뵙겠습니다. 저런 여러분의 헌터였습니다.